중위 관계사 세 번째 부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보기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문장 연결이죠. 문장 연결.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meal was excellent. 그 식사가 끝내줬었다. 훌륭했었다. 이라는 얘기죠. 그 식사는 훌륭했어. You cooked it. 네가 그것을 요리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이 뭐 관계사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때이 각각의 문장을 1번 각문장 해석이었죠. 각문장 해석. 한 후에 두 번째 한글로 한 문장 만들기. 자, 각 문장을 해석하고 나서 한글로 한 문장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어떤 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식사가 훌륭했다, 네가 그것을 요리했다를 한 문장 만들면 네가 요리했던 여기에 들어있던 그것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걸 영어에서 선생님이 좀비니까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거죠. 네가 그것을 요리했더니 아니고 이건 사라져버리죠. 네가 요리했던 그 식사.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을 보고 영어에서 선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네가 요리했던 그 식사가 excellent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영어로 지금부터 하는데 뭐 찾기냐? 반복된 것 찾기죠. 반복된 것 찾기. 그럼 여기에 the meal 하고 여기에 있는 it이 반복되죠. 이 녀석이 뭐가 될 예정이고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이 녀석은 관계사로 바뀌어서 이 위치로 바뀌죠. the meal이 식사니까 위치로 바뀌고 위치의 위치는 you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which you cooked가 the meal 뒤로 가면 되니까 그 문장 합치면 the meal 그 식사는 식사인데 누가 뭐 했던 you가 쿡드했던 더 미리. 자, 관계사절이, 아, 참, 여기 위치 써야죠. 더 밀. Which you cooked.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위에 문장, The meal was excellent. 나머지 부분 was excellent. 이렇게 합쳐주면 되죠. The meal which you cooked was excell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it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다. 때려잡자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지금부터 관계사절을 시작한다는 표현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고 목적격이고 그렇다면 앞에 선행사가 사물선행사죠. 사물선행사인 경우에 위치 대신 쓸수 있는 건 that도 되고 who나 whom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뭐도 된다. 생략도 된다. 이 부분 이렇게 생략해서 The meal you cooked was excellen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이 뭐 이런 것들 안 되죠. 그 다음에 관계사 what은 선행사가 없을 때쓸수 있는데 안 되고요. 여기 좀비가 있죠. 안 되고요. 오케이. 좀비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기에 위치나 또는 대시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녀석이 답이겠죠. The meal you cooked was delicious. Excellent. It 안만 길어봤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was excellent가 되는 거죠. 그거 끝내줬어. 오케이. 계속해서 자 이번엔 대세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세 쓰임. 오케이. 먼저 대세 쓰임 잠깐 살펴보면 문제 풀기 전에 미리 잠깐 정리해 보면요. 아이쿠야. 잠시만요. 자, 대세는 첫 번째 뭘 먼저 배웠냐? I like 선생님 자세가 좀 불편해서 I like that이나 또는 뭐 I like that book 이걸 보고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시사라고 배웠죠. 저것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뭐 it's not that cold. Big too.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다. 이거는 뜻은 그렇게까지 it's not that cold. 그렇게 춥진 않아. 그래서 얘는 very라든지 so 같은 뜻을 가진 부사로서의 대시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사. 그다음에 세 번째 배운 뜻은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 했어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데 이걸 뭐 다른 말로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I know it이죠. I know it. 그러니까 이 녀석이 it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명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완벽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순서상 이것도 완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였습니다. 접속사 대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배웠던 게 지금 배우고 있는 I know 뭐 대수를 한번 두번 써볼까요?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타이핑하기가 너무 힘드네. I know는 좀 그렇네요. 뭐 read라고 할게요. I read that book that was written by my uncle. 뭐 이런 대시 두번 나왔는데 이 대신 요거랑 똑같은 지시사죠. 저책이죠. 나는 저책 읽었다. 최근 책인데 that was written by my uncle. 나의 삼촌에 의해서 쓰여졌었던 이런 뜻이죠. 이런 관계사 대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 뭐몇 개의 that, 뭐 it that 강조 부분의 that이나 동격의 that 뭐 이런 것도 몇 가지 남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까지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t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은 편이니까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보기에 있는 거 I don't like people that are never on time. 그래서 나는 don't like people, people들을 don't like 한답니다. don't like 하긴 don't like 하는데 어떤 that are never on time. 절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을 안 좋아하죠, 그쵸? 근데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모든 people을 다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that are never on time. 절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죠. 절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인데 여기에 that 때문에 어떤 시 됐으니까 절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people을 don't like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여기에서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대. 왜 주격 관계대명사냐?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온다 했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people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가 복수형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죠. 자신의 뭐 어떤 팩트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행사 복수에 어울리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are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is라든지 뭐 다른 형태들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비동사 한꺼번에 I don't like people, never on time 이런 식으로 절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이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도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안 되지만 뒤에 비동사랑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세히 배웠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라는 거 관대다 관대라고 쓴 거예요. 예, 그러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이 안 보이네요. 1, 3, 4, 5 각각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번. It's very nice of you.
너 매우 착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It's very nice of you.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를 보고 가주어, 얘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얘를 보고 진주어라고 해요. 진짜 주어.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거, 누가 저렇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는 뒤에 to 부정사 안에 동사가 들어있는데 to 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동작을 누가 하는지 요런 스타일로 of you와 같은 방법으로 밝혀준다고 해서 저렇게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누가 저렇게 말했냐? 네가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to say that 저런 얘기 해주는 게 very nice 정말 착하구나. 뭐 네가 여기 뭐 이유가 어떤 친절하고 착한 말을 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it's very nice of you to say that. 네가 of you가 to say that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착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that을 구분하는 게 목표니까 that은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지시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 그것 저것 뭐 이런 뜻이죠. 그것 저것 저런 말 하다죠. 저런 말 하다. 여기까지 붙이면 저런 말 하는 것 저렇게 얘기해 준것 지시 대명사고요. 그다음 두 번째 cheer up 힘내라 it's not that bad. 이거 그렇게 줘 이거 그렇게 이렇게 힘내 응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배드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얘는 보고는 부사라고 하죠. 부사 very라든지 so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였고요. 어쨌든 지금 관계대명사는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was so hot that we were able to swim in the lake. 자, 이거 여러분들 배웠던 겁니다. 이거 배웠던 건데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 하실 텐데요.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냐? 이걸 보고 so that 구문이라고 배웠어요. so that 구문. 뭐 배울 때 배웠냐? to 부정사 배울 때 배웠습니다. to 부정사 배울 때 to 부정사에서 enough to do라든지 enough to do라든지 또는 to 할때 배웠었어요. 나중에 또 까먹었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수업할 건데요. 자, so that 구문은 뭐할때 얘기하는 거냐? 요 부분에 뭐가 오고 요 부분에 원인이 오고 that 뒤에 결과가 와서 원인과 결과라고 썼어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구문을 보고 so that 구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가주어 나 가주어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고요. 아무 뜻 없는 거. It was so hot. 엄청 더웠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더웠었어. 이 부분이 원인이라고 얘기했죠. Okay. That 뒷부분이 뭐가 온다? 결과가 나온다 했어요. 결과. 그래서 It was so hot. 매우 더웠어. 이 that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래서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매우 더웠어요. 그래서 We were able to swim. 우리는 수영할 수가 있었다. In the lake. 호수에서. 매우 더웠습니다. It was so hot 했습니다. That 그래서 we were able to swim in the lake. 우리는 호수에서 수영할 수가 있었다. 너무 더웠던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in the lake에서 swim을 were able to 이거 뭐 be able to 하면서 could하고 같다라고 배운 적 있죠. That we could swim in the lake. 과거의 능력을 얘기할 때 be 동사의 과거형 able to 쓴다 했죠. 우리는 호수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이 that은 So that 구문의 that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아니죠. 그다음 4번. I think that Korean students have warm heart. 나는 생각한다. 한국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Korean students have warm heart. 한국 학생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 주는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겉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Jim was wearing a hat. Jim이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었죠. 모자란데 that was too big for him. 또 그에게는 너무 컸던 모자. 모자는 모자인데 어떤 모자? For him에게 too big 했었던 hat을 was wearing 착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 지금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답은 5번이 같은 뜻인 거죠. 똑같이 주격관계대명사이기도 하네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a hat 얘가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관계사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행사. 오케이, that 대신에 뭘쓸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눈은 빠르게 얘를 쳐다보고 얘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바꿔 쓸수 있는 건
후나 후문 안 되고 위치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었는 순간 여기를 봐야 되겠죠. 동사죠. 다른 동사면 생략 안 되지만 요렇게 비동사는 한꺼번에 Jim was wearing a hat too big for him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아, 그다음에 요거 안 했네요. 그렇죠. 여섯 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 그래서 뭐 over there에 있는 저기에 있는 이런 뜻이죠.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은 who 누구니? over there에 있는 that person은 누구니? 그래서 이런 뜻을 보고 뭐라고 했다? 지시사죠, 지시사. 지시 person을 꾸며주니까 person의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시사 중에서도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지시 형용사라고 한다 했죠. 이런 식으로 that book, that person 이런 것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은.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네과 다른 것은.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그가 말한다죠. 그가 말한다. 그가 말한다. 인데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돼서 it is not important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가 말한다. 인데 여기에 뭔가를 써서 그가 말하는 것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덩어리는 요 덩어리가 it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요 덩어리가 명사절이란 얘기입니까? 형용사절이란 얘기입니까? 대답하세요. 그렇죠. 명사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사를 계속 보고 공부하면서 관계사절은 일반적인 관계사절은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형용사절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 이렇게 계속 이 표시 계속하고 수업하다가 뭔가 하나를 할 때는 얘만 다른 거야. 얘만 다른 애들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명사절이라고 했던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의문사 말고요. 관계대명사 완만큼은 형용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is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day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다. 뭐 격에 따라서 물론 뭐 them이 되기도 하겠지만 목적격이나 주격이 되기도 하니 뭐 어쨌든 명사절을 역할하는 건 what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what이죠. What he says is not important. 그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what을 what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을 테니까. 헤이, 두 번째, 2번. Tino is the door. Will help the blind man. 저거 뭐 눈먼 사람이죠. 이거 blind 앞이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뭐 우리 뭐 옛날에는 뭐 장님인 이런 얘기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헤이, 그 Tino는 개다라고 얘기하고, Tino는 개는 개인데 어떤 개냐면은 will help the blind man. 그 앞이 보이지 않는 man을 도와줄 개다. 그럼 더 독을 보고 선행사라 그러죠. 선행사. 그럼 선행사니까 여기에 선행사면서 뭐 들어갈 수 있니? 라면 얘 얼른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위치 또는 자 위치 말고 뭐가 될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좀 이따 갈 거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is beautiful. 오, is가 여기 나왔는데 또 나와. is not always good. 그렇죠? 여기에 요까지만 하면 이거 아름답다죠. 아름답다. 이거 아름답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it이 되어야지만 it is not always good.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 요 의미를 집어넣으면 아름답다가 여기에 있는 어떤 말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돼야지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가 되겠죠.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럼 이거 뻔하게 what인 거지. What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오케이, 요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아시죠?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오케이, 아무래도 이두 번째 게 답일 가능성이 높네요. Show me what을 넣어볼까요? Show me 나한테 보여달라 그랬어. 그쵸? 그쵸? 뭘 보여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거 뭐그 가게에서 네가 샀던 것. 그래서 이 부분이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명사절. 네가 샀다라는 말 앞에 뭔가 써서 네가 샀던 것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관계대명사 what인 거죠. At the shop에서 you bought 했던 what you bought at the shop.
가게에서 네가 샀던 것, 명사절 그것, it 보여달라고 하시죠. This is what I wanted to know.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거 있죠. 이게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것 만드는 that하고 what하고 구분하라 했는데, 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that이 들어가야 될지 what이 되어야 될지는 여기에다가 the thing으로 바꿔서 what을 the thing으로 바꿔놓고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I wanted to know the thing. The thing을 위한, 아이고,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You bought the thing. 네가 그것을 샀다.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The thing is beautiful. 얘 대신에 the thing 하면 그것, the thing을 넣으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아름다워. The thing is beautiful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the thing he says. The thing, 그가 the thing을 말, 그것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을 때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을 때는 he says the thing. 그 다음에 the thing is beautiful. You bought the thing. I wanted to know the thing.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으면 that을 넣으시면 안 되고 그, 이 뒷부분은 문법적으로 어떻다? 불완전하고 that 뒤에는 어떻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 The thing이 있어야지 완성되기 때문에 that 뒷부분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수 있었죠.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that he says is not important. 그 다음에 which 대신 쓸수 있는 건뭐 that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죠. which나 that 생략은 불가능하다. 주격이기 때문에 안 되죠, 생략은. 그다음 계속해서 자,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명장한 것은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너는 무엇을 내가 무슨 시제에 말한 것? 이거 과거죠. 과거에 말했던 것을 언제 들었니? 과거에 들었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것 다시 말해 그것인 거죠. 그것 그렇죠? 너는 그거 들었니? 이 말인 거죠. 그럼 너 그거 들었니? 작문 하면 Did you hear it? 인 거고 그럼 it 자리에 내가 말했던 것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말했다는 I said죠. I said 내가 말했 다 무엇을 더 띵을 더 띵이 없어지죠. 그러면 더 띵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는 what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did you hear what I sa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d you hear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did you hear the thing which that I sa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거기에 뭐 did you hear the thing은 좋은데 흥미네요. 그렇죠. Did you hear the thing? The thing이 두번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오케이. 그다음에 did you hear? 얘는 지금 the thing이 없어졌죠. 여기 the thing을 써야 맞는 거죠. which만 있어서는 안 되죠. Did you hear that I said? 너는 들었니? 내가 말했다라는 것을 말도 안 되죠. 말해 여기에 The thing.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거 말했다. 이거 뭐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게 내가 말했단데 이거 붙였으니까 내가 말했다라는 것 됐으니까 어디가 틀렸지? 안 됩니다. 여기 the thing이 I said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 얘는 what을 써야 된다. Did you hear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거 들었니? 뭐이 자리에 위치 같은 거, the thing 위치 이런 건 되겠지만 the thing whom 이런 거안 되죠. 계속해서 16번. 다음 중 that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번에는 that이 못 들어가는 걸 묻고 있습니다. This is the worst hotel. 이것이 최악의 호텔이다. That I've ever stayed in. 내가 뭐 했던? 내가 이거 뭐 이거 have 플러스 pp인 거 보이죠? 그러면 이거 경험적 용법인 거 ever 들어가서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적이죠.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적 용법이죠. 그럼 요렇게 시작되고 끝났을 테니까 어떤 호텔을 소개하는데 최악의 호텔이라고 얘기했죠. 이곳이 최악의 호텔이야.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보았던 머물러 봤었던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 본 호텔 중에 최악이야. 그럼 여기에 that을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 써야만 하는 경우. 선행사가 뭐 플러스 뭐일 때, 사물 플러스 사람일 때, 저기에서 뛰고 있는 개와 뭐 보이를 보아라.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그때 which나 that 안 된다고 그랬죠. 써야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냐. that을 쓰는 것이 that 사용이 뭐 되는 경우? that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라 했죠. that 사용 권장되는 경우 선행사가 the first한테 꿈이 the first man that I have ever met. 그 다음에 the best 최상급의 꿈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very 할때 very는 무슨 뜻이다? 바로 그란 뜻도 있다 했어요. 매우란 뜻이 아니고 the very man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남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선행사가 또 all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무슨 thing인 경우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거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that 사용이 권장된다 했습니다. 선행사가 이런 것들의 꾸밈을 받거나 또는 선행사 자체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일 때는 that 사용이 권장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that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냐. that 사용 불가한 경우에는 앞에 뭐가 와야 되는 경우? 전치사가 와야 되는 경우. 그렇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못 쓴다. 이렇게 세 경우로 나눴습니다. 근데 요두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써야만 한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죠. 오케이,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나 is the girl that has a beautiful mind. that 말고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that 들어갈 수 있죠. that 말고 딴게 되는 경우 딴거 생각해 두세요. 쭉 풀어갈 건데. 오케이. 유나는 그 거리다. that has a beautiful mind.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씨를 갖고 있는 여자애입니다. the shirt that you are wearing today is very trendy. 그래서 네가 오늘 입고 있는 셔츠가 매우 트렌디하다. 뭐 유행에 잘 어울리는 이란 뜻이죠. 매우 유행하는 옷이구나. 트렌디한 옷이구나. that 대신에 가능한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 want a robot that can do the dishes. 나는 원하는데 로봇을 원하는데 어떤 로봇이냐? 설거지 할수 있는 로봇을 원한다. tha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 I have a friend that father works for the post office. 나에겐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냐? 저 아버지께서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친구. 얘가 틀렸죠? that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whose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선행사인 friend가 만약에 남자라 칩시다. 친구가. 그러면 뒷문장 속에 들어갈 때 he가 되느냐, his가 되느냐, him이 되느냐 이건데 여기는 his로 들어가야 되겠죠. I have a friend 더하기 his father works for the post office. 그러니까 얘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여기에는 이 대시 아니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돌아가서 that 대신에 이거 최상급 있으니까 that 말고 딴거안 쓰는 게 좋죠. 물론 요즘은 위치를 쓰는 사람도 있다 했지만 저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진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the girl이죠. 뒤에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뭐밖에 안 된다. who밖에 안 된다. which는 얘 때문에 안 되고 whom은 얘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that 또는 who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품을 올 수가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생략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he shirt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있는 거 보면 되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that 또는 which 또는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었으면 하나가 더 있죠. whom도 가능한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that which 생략. the shirt you are wearing today is very trendy. 그 다음에 that 앞에 선행사 로봇 사람 아니죠. 뒤에 동사 나왔죠? 그러면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생략은 안 되지만 대신 뭐는 가능하다? 위치는 사용이 가능하다. I want a robot which can do the dishes. 이 자리에는 후수밖에 안 되죠. 그러면 of which가 되느냐? 소유격일 때 of which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에는 그때는 이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인 경우에는 of which로 바꿔 쓸 수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네요. 계속해서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칸이 좀 좁아서 좀 옮겨서 볼게요. 자,
I visited, 자, 틀렸는지 말하는지 찾는 거죠. I visited the country where I met her. 내가 어떤 나라를 방문했죠. 어떤 나라, the country를 방문했는데, 나라는 어떤 나라냐?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나라를 방문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계, 부사가 사용된 게 맞냐 틀렸냐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I visited 다음에 the country 뭐 이런 부분은 틀린 게 없잖아요. Visit Korea 한다 했죠. Visit the country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시제냐? 과거에 방문했죠. 여기에 또 과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녀를 만났던 나라를 과거에 방문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과거 시제 뭐 시제 일치랍니다. 요런 것들 따져보는 거. 시제 일치도 틀린 게 없고요. 시제 일치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 부사가 제대로 사용됐는가를 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 관계 부사를 써야 될지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할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where가 오는 게 맞냐 아니면 혹시 위치나 that을 써야 되는 게 맞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라 했어요. 이런 문제는. 그러면 자, 관계 부사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the country가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달고 들어가면 되죠. 달고 country가 되면, 그러니까 the country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면 where가 지금 맞는 거죠. 달고 country면 뭐 in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되겠죠.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이면 where 쓴게 맞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안 달고 the country면, 좀 말이 표현 우습긴 하지만 안 달고 the country면, 그러니까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the country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는 where를 쓰는 게 아니고 which나 that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해 보면 I visited the country, 그 다음에 I met her in the country. 그렇죠. 달고 country, 달고 country, in the country의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where,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신에 in which를 쓰거나, 나는 관계 대명사를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아니 that을 꼭 쓰고 싶어. 그러면 that을 쓰고 여기다가 in을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 맞고, in which나 또는 뭐 that I met her in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다음, tell me the reason why you left me. 나한테 reason 이유를 좀 말해달라고 한 거죠. Tell me the reason. 그 다음에 이유는 이유인데 you left me. 네가 나를 뭐 했던? 네가 나를 떠났다 하니까 이거 붙였으니까 네가 나를 떠났던 이유 를 얘기해달라. 자, 마찬가지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아닌 뭐가 사용됐다? 관계 부사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안 달고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두 문장 분리하면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you left me. 자, 선생님 얘는 왜 자꾸 빼요? 얘는 붙여주려고 나온 거니까.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땐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문장 분리할 때는.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you left me the reason이 아니고 you left me 뭐 the reason 네가 날 떠났다 그 이유 때문에 뭐 the reason이 될 수밖에 없다. The reason이 선행사인 the reason이 들어갈 때 for the reason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고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관계부사를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for which라든지 또는 which you left me for 또는 that you left me for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계부사 쓰는 것이 맞으니까 얘도 맞는 문장. Nobody knows the way how 없는데 틀렸죠. 그래서 얘는 바르게 고쳐주고 싶으면 The way만 쓰든지 또는 how만 쓰든지 둘중 하나만 써야지 둘다 이렇게 한꺼번에 써서는 안 된다. Nobody knows the way. The way만 또 볼까요? Nobody knows the way. 아무도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했죠. 방법인데 the palace was built 되었던 그 궁전이 건설되었던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와, 저 궁전 어떻게 지어졌을까? 건설 방법이 무엇이었을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Fall is the season. Fall이 계절이다. 또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가 아닌 뭐가 사용됐다? 관계 부사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더 시즌이 달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두 문장 바꿀 때뭐더뭐 단다면 뭐더 시즌이 되느냐 하면 in the season이 되는 거죠. 그 계절에. 그럼 달고 들어가는지 안 달고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들인데요. creature 하면 생명 생물을 creature라고 그러죠. prepare는 준비하다. 오케이. 그래서 가을인 계절이다.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모든 생물이 prepares for winter 하는 시즌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겨울을 준비한다였는데 때문에 준비하는 계절이다.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해보면 fall is the season. fall은 계절입니다. 두 문장 분리할 때는 관계사는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가 달고 들어가줘야, 이게 들어가는데 달고 들어가느냐 안 달고 들어가느냐인데요. Fall is the season 더하기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or the season in the season이 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왜 in the season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겨울을 준비한다. 계절입니까? 계절애입니까? 그 계절입니까? 그 계절애입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겨울을 준비한다. 계절 준비합니까? 계절 애입니까? 그 계절 애죠. 언제니까? 달고 들어가는 경우, 달고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긴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아닌 관계부사 when이 좋고, 그 다음에 뭐얘 대신에 계속 얘기하듯이 in which를 쓴다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싶거나 that을 쓰고 싶다면 that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in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계속 맞는 문장이네요. 네, 참 아까는 틀렸던 문장이고요. 오늘 더 way how에서 틀렸죠. 그다음, Do you remember the place? 너는 그 장소가 기억나니? When we saw Willie, Sally, 우리가 뭐 했던? 우리가 Sally를 언제 만났던? 과거에 만났던 장소를, place를 너는 현재 기억이 나냐라고 하고 있죠. 과거에 어떤 행동했던 장소를 현재 기억나니라고 물을 수 있죠. 누누이 얘기했듯이 CJ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과거에 셀리를 만났던 장소가 현재 기억나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쓰이고 과거 시제 쓰이고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the place가 들어갈 때뭐더 place 달고 들어가죠. at the place 쓰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사용된다?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사용되는 건 맞는데 이게 아니고 장소니까 when이 아니고 where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틀렸군요. 오케이. 그래서 뭐 틀린 문장은 the way how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where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쓴 녀석 이런 것들이 틀렸군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 풀이 완료하였습니다.